이렇게 쭉 이게 전시해 놓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라고 요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요런 기계로 한번 예, 오 깜짝이야. 그러면 한 5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갖다 대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은 한번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짜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일회용 카메라예요. 요즘 좀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 사진을 찍고 이 카메라를 통째로 이제 사진관에 맡기면 사진을 인화해 주던 이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돌려서 찍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안에 요 플래시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사용을 하면 스판 용접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들기는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적인 지식이 좀 많지 않으신 분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어린이들도 네,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안전사고를 유의해서요. 네, 장갑 반드시 착용하시고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고 재밌지만 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습득한 곳은 어디였냐면 상가에 네, 사진관 앞에 이렇게 쭉 이게 전시해 놓고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오늘 컨텐츠를 한번 고민을 해본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뜯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듈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에 집어넣고 이렇게 뜯으면 뜯어집니다. 원래 이쪽에 필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가운데 조리개가 살짝 열리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돼요. 요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이 PCB 이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자, 네, 추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쪽에 건전지가 연결이 되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충전을 쭉 시키면 네, 전원이 공급이 되게 되고요. 전원이 공급되게 되면 이 안에 네, 별도의 네, DC2DC 같은 회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 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상승시켜 줍니다. 현재 이 콘덴서를 보면 이 콘덴서에 네, 330V에 8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써 있습니다. 콘덴서는 혹시라도 전류를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에 가급적 방전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 현재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이 두 개거든요. 절대로 이쪽 안에를 손대지 마시고 저는 그냥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런 기계로 한번 예, 오 깜짝이야. 자, 이렇게 딱 해서 방전을 한번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완전히 방전이 된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방전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스판 용접기에서 필요한 배선은 요 주황색 하나와 빨간색 하나이고요. 요 흰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색 선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싹둑. 주황색과 빨간색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워두겠습니다. 전 지금 장갑을 끼고 있지만 쉽게 찢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쓸게요. 이게 목장갑을 끼실 수도 있겠지만 목장갑을 끼게 되면 아무래도 작업에 조금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짜잔, 이제 3D 프린터로 이런 상자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시던 네, 오락기 버튼 있죠? 오락실 버튼. 네, 오락실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이제 구멍을 네, 나중에 뚫었습니다. 메이커 월드에서 네, 이 현재 요 케이스를 별도로 다운 받아서 작업을 했고요. 혹시 모델명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네, 이 아래 더보기 눌러보시면 제가 링크 주소는 따로 남겨 놓겠습니다. 제가 완성을 다 시킨 게 아니어서 이것만 한번 연결해 줄게요. 다른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아니면 종이 상자도 괜찮습니다. 단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게 좀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 딱 장착이 되네요. 납땜질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납땜질은 이번에 공구했던 네,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곳에서는 작업하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충전 과정은 이제 이쪽에 있는 단자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쇼트가 되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런 게 있는데
떼놓고 보면, 자, 대부분 카메라들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결국은 요 두 가닥이에요. 요 두 가닥에서 네, 충전을 얻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을 따서 이쪽 스위치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지금 보면 잘 안 녹네요. 되게 약하네요. 그럼 원래 선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하나는 여기고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갔니? 여기네요. 자, 이렇게 두 가닥이에요. 네, 이 선을 PB 스위치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스위치 없다 그러면 안 쓰는 데스크탑에 보면은 그 파워 버튼이나 리셋 버튼 있잖아요. 네, 그거 갖다 쓰셔도 돼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충전 회로는 끝난 거고요. 제가 건전지는 또 이걸 출력을 해봤어요. 건전지 박스인데 이제 이쪽 편이 접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중간이 많이 떠 있죠. 자, 이거 니켈인데요.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전압이 네, 1.5V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하게 되면 3V가 되겠죠. 그러니까 병렬로만 쓰겠습니다. 네, 병렬로 해놓으면 하나만 연결돼도 상관도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은 이쪽 편은 별도로 납땜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니켈판은 납땜이 잘 안 돼요. 그쵸? 보시면 네, 납이 잘 안 먹어요. 네, 이제 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접점이 만약에 이렇게 잘 묻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방울, 자, 보세요. 자, 여기 떨어뜨렸죠. 조금 더 할까? 자, 이렇게 묻혀 놓고요. 이렇게 납으로 딱 갖다 대면 보세요. 바로 붙었죠. 네, 어우 너무 많이 붙었다. 아, 밑으로 많이 흘러내렸구나. 아이고. 자,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개를 합쳐 주고요. 자, 그럼 이쪽은 잠시 후에 네, 마이너스 쪽에 연결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에 있던 이 부분을 예, 제거를 하겠습니다. 납을 좀 더 발라준 다음에 또 여기는 플러스였던 부분이니 요 셀을 또 제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스팟 용접용 니켈이에요.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납을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쉽게 되죠? 이 꼬꼬 차이가 되게 커요. 그죠? 그럼 이쪽 편은 네, 이렇게 플러스라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구별하기 쉽죠? 이렇게 간격이 없는 곳은 플러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센서를 접속시켜서 플래시를 터치게끔 만들어주는데 센서부 역할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네, 얘가 있으나 없으나 동작은 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이 두 개가 쇼트가 발생하는 네, 그 부분입니다. 스팟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선을 보강을 해줄게요. 자, 먼저 기존에 있던 선을 빼내주고 여기에 있는 선도 네,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위에 있는 단자와 합쳐서
좀 두꺼운 적점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죠? 로맥스 선에 들어가는 연선이에요. 이거는 이게 1.8이든가 2.0인가 조금 두껍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꺼운 선을 쓰는지는 당연히 안전 때문이에요. 네, 오래 집어넣어 주고요. 네, 들어갔네요. 자, 스트리퍼로 이렇게 선을 벗겨낸 다음에 여기다가 납을 발라줄게요. 네, 뭐 넉넉하게 발라주면 좋습니다. 자,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네, 잘 붙었고요. 네, 잘 붙여줍니다. 요 건전지 쪽은 일단 옆으로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공간이 부족하네요. 많이. 어떡하지?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거 반으로 자를게요. 이거 반으로 그냥 잘라야겠다. 네, 이렇게 잘라냈어요. 확실히 어렵지 않게 성형할 수 있는 게 이 3D 프린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얼추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합선될 수가 있잖아요. 글루건으로 한번 살짝 덮어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글루건 총이 없어서 지금 글루건 심이거든요. 이거를 히팅건으로 한번 네, 열을 좀 가해주겠습니다. 네, 아래 접점 부분은 한 번씩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줄게요. 제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하긴 해요. 선 나가는 쪽도 이제 선이 빠지거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도 좀 칠해줄게요. 자, 그러면 얼추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건전지는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고정이 잘 됐습니다. 이제 두 개가 쇼트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글루건을 살짝 싸가지고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서 네, 붙여줬습니다. 자, 이제 뚜껑 살짝 닫을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반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절대 버튼은 누르지 마세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버튼이 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실제로 전극봉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극봉은 구리선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2mm 단선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길이를 먼저 좀 살짝 맞춰주고요. 1.2mm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선이에요. 피복을 먼저 벗겨내서 연장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납땜을 해주실 때는 조금 이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으로 납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네, 수축 튜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두 개를 좀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고요. 네, 여기 손잡이 쪽을 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수축 튜브를 좀 넣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끝에만 벗겨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팟 용접을 해주면 됩니다. 스팟 용접기 복구 천재 코만 신발이라고 해서 한번 인쇄를 해볼게요. 자, 인쇄 시작. 자, 나왔습니다. 짜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이건 제 겁니다. 네,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공대 감성이죠. 뭔가 이렇게 중고생들 발명품 대회에 나갈 법한 이제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니켈을 한번 내려놓고요. 이곳에 한번 쇼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고주파가 찡 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한 5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갖다 대고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접점이 하나만 생기기는 했는데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력이 약한 상태에서도 그냥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니켈을 좀 얇은 걸 이렇게 쓰시면은 좀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또 출력량이 또 바뀝니다. 만에 하나 나는 조금 두꺼운 걸 용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콘덴서를 조금 높은 용량으로 바꿔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콘덴서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출력량을 조정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터트려 주겠습니다. 둘, 셋. 요즘에는 좀 이렇게 DIY를 한다고 하면은 기성품들을 가져다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게 많았는데 좀 이렇게 완전히 용도를 탈바꿈하는 이런 용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기회가 되고 본인이 좀 능력이 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안전장구 잘 착용하시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뉴얼대로만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이쪽 분야에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는 따라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